한국에서 만든 최초의 휴대용 콘솔 게임기 GP30이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구하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이베이에서 3개 정도 구매하고 뭐 그중에 정크도 있어서 정크 제품은 또 수리하는 콘텐츠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참 국산 IT 제품은 뭔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있어서 해외까지 나가게 되더라도 큰 선풍을 끌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 아, 이런 게임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해외로 나가서 인기가 더 많았던 제품 하나가 있었는데 대우의 MXX 제품들. 야, 이거는 아랍어가 써 있는 걸 보니까 중동으로 수출된 것 같고 이집트 이거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340만원 IQ 2000은 있으려나? 아 역시 IQ 2000은 구하기 힘들고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CF2000 아 그때는 110달러인가 주고 샀었는데 배송비 포함해서 많이 오르긴 했네. 오 여기 있네 아르헨티나. 아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 키가 너무 많이 빠졌네. 상태는 정말 깨끗한데 아르헨티나 야 남미 중동 정말 여러 국가로 나갔었네. 오 이거 오 이건 깨끗한데 야 그리고 작동되고 무료 배송에 19만원 살짝 고민되는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니까 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 이걸로 구매해야 되겠다 구매.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자 제가 중동에서까지 물건을 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우의 MXX1 컴퓨터 파손 없이 잘 왔을지 궁금합니다. 열어봐야 되겠죠. 와 뾱뾱이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야 정말 뭐 파손될 수가 없이 이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어이구 네 엄청 많네요. 몇 겹으로 한지 정말 아 이 중동 형님들도 정말 꼼꼼하네요. 야 드디어 본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키 손상 거의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캡스록이 눌렸네요. 자 일단 뭐 간단히 세척을 좀 하고 그리고 작동 여부 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저분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조금 스크래치네요. 키캠 리무버가 끝까지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게 키 높이가 아마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도 아, 네,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세척까지 했고 깨끗해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얼룩들은 잘 안 지워지네요. 네,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키도 다 살아 있고 빠진 키도 없고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퍼펙트 요거는 그쪽 상표겠죠 아마. 자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제 뭐 IQ 2000이라든가 뭐 그런 숫자나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네, 아랍어로 써 있어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자동 번역이 되는 시대가 왔죠. 아 아랍어 번역팩 어 네 용량이 높네요. 마나? 아 이게 뭐죠? 알마나라 아 네 잘 모르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렵고 후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어휴, 상당히 무거워서 자 후면에 써있는 퍼스널 컴퓨터 MXX1 메이드 인 코리아
퍼펙트인가요? 퍼펙트. 여기서 한번 그러면 다시 해보면. 아, 이쪽은 잘 나오는데 여기가 제대로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대우에서 만들어서 수출되었던 그런 제품 IQ1000이죠. 한국에서는 이 제품의 모델명은 DPC200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 수출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제품은 퍼펙트 MSSORG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중동 쪽에 나간 제품은 바와레스, 네, 바와레스 퍼펙트 MXX1 그리고 남미 쪽에도 많이 나갔는데 그쪽은 탈렌트 DPC200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요거는 모델명이 DPC200이 아니고 MXX1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가에 판매가 되었던 대우라는 회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뭐 이런 것을 알린 그런 제품이 바로 이 DPC200 IQ1000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작동은 된다고 했는데 한번 되는지 켜봐야 되겠죠. 아, 그런데 제가 이걸 구매할 때 이게 배송비가 무료라서 그냥 중동에서 오겠거니 하고 나라를 신경 써서 안 봤는데 이 송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온 제품이네요. 아, 요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버렸으면은 콘텐츠가 중동에서 온 제품이라는 콘텐츠가 되는 건데 갑자기 이게 아프리카로 바뀌었네요. 이제 와,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이게 더... 아, 네, 이게 뭔가 더 고생하고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면 잠깐 보시면 뭐 예전에는 다 모노였죠. 그래서 사운드는 모노로 되어 있고, 아,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부러졌네요. 이것도 부러지고 여기도 보시면 확장 단자도 이렇게 아마 누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230V로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이렇게 하면 아, 네, 127V 볼트 세팅이 많이 다르죠. 230V 한국에서는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측면에도 이렇게 보시면 조이스틱 두 개 연결하는 것과 카세트 테이프 연결하는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트리니트론 브로큰 에디션 트리니트론이죠. 뭐 요 제품도 보니까 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여기가 깨져 있네요. 이런 제품들은 훨씬 더 오래 지났고 막 써도 이렇게 괜찮은데, 야, 이 소니 제품, 일본 제품 중에서 이렇게 깨지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는 전원 스위치. 아, 뭐가 아, 이게 혹시 8 NTSC가 아니고 중동 쪽은 제가 모르는데, 아, 근데 음악이 이게 8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형식이죠. 8 형식. 예전에 아날로그 AV에서 8 그리고 NTSC가 있는데 8의 경우에는 50Hz 그리고 NTSC는 60Hz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NTSC고 그리고 이 제품이 중동을 포함한 아랍권에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랍권이 대부분 8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프리카가 다 8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집트는 8인 거는 맞는 거죠. 방금 제가 사용한 그런 예전의 TV들 그런 제품 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죠. NTSC만 지원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용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상관없이 된다고 하는데 제 방송용 모니터는 지금 고장난 상태라서 그걸 고치던가 아니면 새 걸 써야 되는데 방송용 모니터가 또 요럴 때 아쉽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요거 사용해야죠. 이제 AV를 HDMI로 변경해 주는 요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NTSC 8 상관없이 변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꼽고 또 요거는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죠. 5V 전원 넣어주고 HDMI로 해서 요즘 모니터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HDMI 지원하는 예전 모니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소니 제품이긴 한데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리 난 걸 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죠. 아, 네, 나왔습니다. 83년 마이크로소프트 MXX. 네, 일본 제품들 켰을 때는 이런 음악이 안 났었는데 이게 바로 중동의 그런 중동 형님들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페르시아의 왕자를 연상하게끔 하는. 아, 이건 또 뭐죠? 네, 1번이겠죠 아마도. 1. 아,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켜면은
메모리 몇 킬로바이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또 한번 쳐줘야 되겠죠. 네, 헬로월드. 조금 키보드는 빡빡하고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원하는 대로 다 쳐지긴 합니다. 근데 살짝 들어갈 때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걸리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타광감. 그야말로 기계식 키보드 원조죠. 전에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MXX 다뤘을 때 그 제품 분해를 해봤었는데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었죠. 진짜 그야말로 기계식이죠. 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스프링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스프링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제가 MXX 컴퓨터 많이 다루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다뤘던 게 이제 CF2000 최초의 MXX 컴퓨터. 그거는 지금 뭐 개조되어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오드로이드 H2가 들어가 있어서 뭐 윈도우 컴퓨터로 그렇게 개조를 했었죠. 그리고 소니 제품 두 종류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대우의 DCP200 IQ1000까지 이렇게 이제 IQ2000만 구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IQ2000이 근데 사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이 뭐 너무 어마어마해서 요거는 그래도 깨끗한 상태인데 싸게 구매한 편이죠. 이 정도면 작동도 정상 작동하고 팔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래바람 기후 이런 걸 다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진짜 그야말로 이 대우의 탱크주의. 와, 네, 튼튼하게 지금까지 잘 작동이 됩니다. 제가 이제 MXX 기기들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게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처음에 할 때는 뭐 요거 양배추 인형 요술나무 이 개인이 만든 팩이죠. MXX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롬칩 구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레트로 장터에서 구매한 레어템이죠. 이제 현대의 기술로 재탄생된 MXX죠. 네, 원칩 MXX라고 하는데 이렇게 칩이 하나만 들어있는 CF2000도 열어봤지만 뭐 정말 롬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원칩으로 나온 네, 요거 구매할 때 이렇게 같이 받았던 제품이죠. 남극탐험. 네, 요렇게 아 여기 보시면 팩은 요런 식으로 이 롬칩에 PC를 이용해서 게임을 여기에 롬 라이터기를 이용해서 넣어줘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뭐 정말 MXX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게임들도 가지게 되고 다 만들어진 팩이긴 합니다. 요거는 오리지널 팩이고 킹스밸리 다 했던 게임들이죠. 요 제 채널 MXX 다루면서 다 했던 게임들이고 마성전설도 했었고 핫팩도 최근에 구한 건데 요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가로의 추억 세로의 추억 이게 이렇게 국내 실력자분께서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 자 요거 가로의 추억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끼우면은 소니 제품은 이렇게 바로 끼우면 됐었는데 네, 재부팅을 한번 해보면 네, 83년에 나온 MXX OS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84년부터 출시가 된 제품이죠. 와, 거의 40년 된 제품이네요.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40년 동안 살아있는 제품이라니. 네,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건담도 있나요? 건담 파로디우스도 있고 마피 네, 정말 뭐 고전 명작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원더보이인가요? 원더보이? 원더보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에? 점프가 뭐죠? 점프. 아, 점프가 Z가 점프네요. 아,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자, 그러면 뭐 명작. 네, 명작 중에서 그러면 요거 마피. 아, 그래픽이 으아! 아, 이 스크롤이 네, 그래픽이 너무 차이가 나서 네, MXX 초창기 게임들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동안 안 해봤던 게임을 하려고 보니까 네, 그동안 제가 했던 게임이 너무 명작이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캐비지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그래픽이었죠. 파로디우스, 네, 파로디우스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픽이. 아, 이게 아날로그 TV가 아니라서 그런지 총알도 잘안 보이고. 네, 그냥 예전에 하던 거 해야 되겠네요. 네. 항상 MXX 하면은 이거죠. 네, 요걸로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의 MXX 컴퓨터. 해외보다 오히려 국내가 더 구하기 힘들어져서 이제는 뭐 배송비가 조금 문제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렇게 해외 제품들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외에 이렇게 제품들이 많은 걸 보면은 그만큼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든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상태도 깨끗하고 네, 작동도 잘 되고 키보드도 잘 눌리고 뭐 이런 제품을 또 구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IQ 2000을 한번 또 구해서 그리고 모니터도 이제 이런 모니터 말고 그 당시에 하던 대우 모니터를 구하면 더 좋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모니터는 또 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해외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본국에 돌아온 이 역전의 용사 DPC-200 한번 구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